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즐거워. 긴장해서 언니들이랑 대화하니까 너무 즐거워. 나 행복해. 저는요, 여기서 아주 그냥 요 분갈이만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짝꿍이 나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 오늘 한가해요. 저 요즘 한가합니다. 너무 한가해서 오늘 요즘 우리 실장님들도 없고, 실장님들 쉬라고 그랬어요. 실장님들 쉬라니까 좋아갖고. 근데요, 진짜 이런 날도 있어야 사람 살죠. 아이고. 왜냐면 지금 명절 미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또 명절 다가오면 또하좀또또또또또또 그런 분 있잖아. 명절 다가오면 또 심란하신 분. 저도 그래요. 저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전 솔직히 뭘 하는 것도 없고요.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명절 때. 근데도 왜그 명절이 다가오면 그 심란한 거 있잖아요. 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날좀안 다가왔으면 좋겠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분갈이를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그분들 힐링하세요, 힐링. 그냥 자가 오늘은 뭐 싶나.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쳐다본다는 말 있잖아요. 그냥 제 하는 거 그냥 자가 그냥 제가 하는 설명은 제가 하는 말은 솔직히 못 알아먹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해도 그냥 제가 신고 있는 거 쳐다보면 괜히 힐링될 때도 있잖아요, 고객님들. 그런 고객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요. 하다못해 뭐 불만 쳐다보고 뭐 불멍도 하고 물물 쳐다보고 물멍도 하고 막 그러더만. 그래서 그냥 제가 동가리하는 그냥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심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까까진 심란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갈이 하면서 기분 되게 좋아요. 제가 원래 분갈이하러 오면은요, 저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키핑장에서 분갈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분갈이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 자리에서 분갈이하면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본동에 판매동에서 분갈이하면 썰렁해요. 그게 아마도 본가을에는 손님들이 부쩍부쩍 되니까 그 우리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부쩍부쩍 되는 마음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렇게 춥잖아요. 추워서 지금은 다육이 아직 심을 엄두가 안 나신 분들이. 그리고 요즘 진짜 불황이에요. 불경기라고 막 다들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엊그저께 뭐 드라이브 삼아 놀러 간다고 놀러 갔다 오는데 뭐 여기저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 다막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육이 농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 하시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쁘다. 얘가 뭐냐면요, 파이어플라워예요, 우리 고객님들. 파이어플라워 이쁘죠? 이 파이어플라워가 여기 지금 민공방문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이쪽에다 심을까? 여기 조금 이거 좁고 여기다 네드탄을 심고 지금 두 개를, 얘도 이제 신상으로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예뻐서 저도 요거 하나 품어보려고. 11.5cm에서 한 12cm 조금 못 되네요. 그러니까 11cm가 조금 못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숯볼. 숯볼은요, 우리 고객님들 어떤 분이 숯볼 안 넣어요? 하고 그러시는데 숯볼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고객님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숯볼을 넣으면은 나중에 여름에요, 그게 있어요. 물 많이 안줄때 있잖아요, 그런 계절에 얘가 좀 수분을 보충해 갖고 좀 수분 보충을 하고 있다가 이 다육이 뿌리에다가 습도 유지를 좀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휴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토도 상관없으니까 휴가토도 가볍게 쓰시려면은 넣어서 쓰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자, 차가 혼자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그래요, 언니. 더 파봐봐요. 그리고 딴거 가져오세요, 언니. 그런 거는 언니 실험 삼아 하고 하나 딴거 갖다가 심어요, 언니. 아우, 예쁘다. 얘 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게 꽃폭탄이에요. 이게 꽃폭탄. 진짜 꽃폭탄. 얘 진짜 꽃 많이 나오네. 아우. 저는 다육이 꽃은 꽃 피는 애들 그 눈대리 꽃은 참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댄섬꽃 좋아하고요. 근데 요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 꽃 피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 피면 막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오, 예쁘다. 이 파이어플라워는요, 약간의 그 입장이 불규칙하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색감이 보라보라 톤. 야도 언제 갖다 놨는데, 이게 아마 여름에 갖다 놨는데 이, 얘도 무름이 조금 진행이 돼서 아마 빼놨던 아이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키핑장 이쪽에 그 제가 이제 묵혀가는 애들, 조금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번에 먼노 옆에 있던 아이들 살짝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제가 분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뻐서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아프거나 하면, 저 본동에서 조금 아프거나 조금 안 좋고 그런 아이들을 가끔 빼놓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애도 있어요. 심하게는 아우 갖다 버려 그런 아이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솔직히 잘라서 살려야 되는데 너무 짜증이 날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갖다 버려 막 그래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실장님들 안 버려요. 우리 실장님들 다 갖다가 아휴 일단 놔둬 보자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있거든요. 그 케어를 해도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중엔 정말 포기가 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 예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얘는 포기까지는 아닌데 하도 얼굴도 작아지고, 그때는 얼굴이 소멸했었어요. 작아지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얘가 그 입장 테두리 쪽으로요 전부 다 물이 차갖고, 그 새꾸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새꾸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얘가 습도에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습도 관리가 많이 중요한 아이예요. 우리 고객님들 이거 제가요 예전에 3두짜리 판매했었어요. 작년에 했을 거예요. 작년에 아마 이거 3두짜리 판매를 했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한테 다육이 사신 분들은 아마 제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습도에 조금 약하니까요. 습도 관리 좀 해주시고, 여름에 웬만하면 얘도 위에서 물 안 맞아야지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안 돼요. 저는 막 전체적으로 물을 주잖아요. 막 호스로 다 뿌려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얘가 심각하게 물을 많이 맞아갖고 다 그렇게 물이 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뿌리 활착을 먼저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뿌리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꽃대 올리는 거 보니까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잡히긴 한 것 같은데요. 예뻐요. 예쁜데 여기 지금 민공방분 리본 분 있죠? 리본 잡반 리본을 이렇게 잡아서 딱 묶어놨는데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레드탑, 요것도 또 분갈이 하나 해봐야지. 얘도 딱지가 생겨가지고서 약을 쳐서 잡았던 아이예요. 얘도 깍지가 있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하엽이 이렇게 졌죠. 얘는 뿌리도 별로 없네. 뿌리도 별로 없죠. 지금 이쪽에가,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곰팡이 졌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빼놨었어요. 제 옆에다가, 그러니까 제 옆에 보면은 예뻐서 데려다놓은 아이보단 뭐 목이 떨어진 아이, 깍지가 생겨가지고서 약을 많이 쳐갖고 놔둔 아이 막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요. 자, 근데 얘는 이제 한쪽이 다 무름이 왔던 아이예요. 보니까 깍지 때문에 제가 약물 타서 약물을 너무 심하게 많이 먹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드탄이 물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기 입장에. 네, 여기 보세요. 이쪽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곰팡이 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통풍은 안 되지, 제가 막 약물은 많이 먹였지, 그냥 살충제물 타서 그냥 담궈놔 버렸었거든요. 저는 좀 무식해요. 살충제 같은 거 타면은요 막 이틀도 담가 놓기도 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그렇게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담가 놓은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너무 오래는 담그지 마세요. 특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근데 얘는 이제 농장에서 데려오니까 풀분해 있던 아이잖아요. 뿌리가 이미 내려서. 근데 얘는 좀 여기가 꺼뭇꺼뭇하다. 볼게요. 여기 좀 긁어볼게요. 핀셋으로 한번. 여기서 적심을 해서 뿌리가 내렸구나. 적심을 해서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요, 여기가 그 상처가 아문 자리가 까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볼게요. 요건 또 뭔지. 요건 괜찮아요. 요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 요쪽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적심을 하거나 이게
이 핀셋으로 살살살살 긁었거나 했을 때 이 상처가 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딱지 않듯이 딱지가 앉으면은 그렇습니다. 요렇게 까매요. 그것도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아, 얘는 얼굴이 작아지면 나중에 이 화분이 너무 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은 한번 분갈이는 할게요. 화분을 맞춰서 갖다 놨으니까 지금 당장은 얼굴이 빵떡이라서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나중에 안 예쁘면 어떡하지? 안 예쁘면 뽑지 뭐.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 마사토 좀 넣고 그리고 얘가 아치는 아니에요. 아치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 지금 너무 빵빵해갖고 적심 자국이 있는데 이 적심 자국을 묻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적심으로 된 군생이네요. 자, 적심 자국이 나중에는 얘 한 3주 이상 좀 돼갖고요 살이 조금 빠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 미소토에다 다시 한번 더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적심 자국 안 보였으면 좋겠구만. 이게 살짝 보이네요. 이 적심 자국 때문에 가끔 재분갈이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2월부터는 이제 분갈이 2월 10일 넘어지면 우리 고객님들 그때부터는 분갈이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 필요한 아이들 분갈이 하시고 자 키핑장은 이미 뭐 사계절 내내 분갈이를 하시니까요.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을 잘 나실 수가 있어요. 2월달부터는 방제도 잘 하셔야 돼요. 방제도 꼬박꼬박 해서 일단은 6월달까지는 방제가요. 2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6번? 5~6번은 전체적인 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거리대 내놓으신 분들은 정말 거리대 별의별 벌러지 나비가 와서 알을 낳을 수도 있고 뭐 저녁에는 그 뭐야 걔 나방 같은 애들도 막 덤비고 별의별 오만 그 벌레가 다 덤비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거리대나 노지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근데 집 안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는 살균 살충물요. 한 5~6번은 진짜 꼬박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름을 우리 다육이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잘 못해주고 있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걸 잘 해줘야 여름 근데 확실히 약을 해서 이 방제를 해준 아이들이 여름 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2월달부터는 바빠요. 그래서 엄마야 조금만 화분이 작으면 좋을걸. 일단은 얘를 빵떡이로 키워야 되겠다. 얘는 진짜 얼굴 크게 얼큰이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정신 차리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참 이쁜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얼굴 4도짜리에 얼굴 참 예쁜데 그리고 약간의 타원형이잖아요. 얘가 타원형이라서 타원형이면서 이렇게 프릴감이 복주머니 뭐 주름 잡아놓듯이 프릴감이 있긴 한데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둘이 어울리긴 하네. 이 파이어플라워하고 이 레드탄하고 하나는 약간 와인빛 나는 색감을 내고요. 하나는 고급스러운 브라운빛을 내고 있어서 둘이 어울리기는 합니다. 예쁘다. 이렇게.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나죠? 그러면서 우리 그 고급지게 자 민공방분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셨어요. 한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 양 사이드에도 이렇게 우리 뒷동언니하고 둘이 그랬어요. 뭐 얘는 귀가 붙었네. 귀에다가
귀에다 귀걸이를 하나씩 달고 있네. 제가 그랬습니다. 귀걸이 달고. 귀걸이 두 개나, 귀를 두 개씩 들었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여기다가 더군다나 여기 리본 줄 묶어서 이렇게 리본 줄 묶어둔 데다가 큐빅을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한 데다가 큐빅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갖고 같은 색감으로 큐빅 처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예쁩니다. 리본하고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요 아이, 여름이면은 조금 약간 물음에 약해요. 그리고 얘는 약해도 조금 입는 편이라서요. 약을 하시고서 꼭 차광 처리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파이어플라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 잘 키워볼 거고요. 요 레드탄도 지금은 얼큰이라서 이 화분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얘가 살이 빠지고 쪼글쪼글해지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럴 거예요. 그때 물을 주기 전에 저 안에 있던 적심 자국 있는 거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조금 더 눌러 심을 겁니다. 조금 안쪽으로. 그러니까 묻어 심는다 그러죠. 약간 묻어 심어야 활착도 더 빠르면서 그러고 나서 천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분갈이 하실 때 약간의 적심 자국이 보이면은 그건 나중에 한 3주에서 한 한 달 정도 있다가요. 그 적심 자국을 살짝 살포시 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시면은 더 활착이 빠를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